주제가 나의 비밀이잖아요. 그래서 저의 비밀은 꿈이라고 잡아봤는데요. 일단 왜 비밀이냐 하면 사실 제가 준비한 노래가 저의 롤모델의 노래가 나올 건데요. 제가 또 내용이 진지하다. 김현웅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가는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내용이 진지하다. 근데 뭔가 잘 멋있게 잘할 것 같아. 아니, 벌써 자세부터 좋아. 아까 연습 제일 많이 했어요. 선생님, 혹시 식사 다 하셨어요? 네.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? 네네. 네네. 뭘 도와줄까요? 음악은 비밀로 해야 되는데. 내가 하고 도영씨 하고. 내가 하고 도영씨 하고. 하고 이때 후렴해서. 준비 많이 했어.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. 그렇죠, 그렇죠. 승기, 너 노래 맞아? 내 노래야. 만났어. 시간이 한 겹도 쌓여 가네. 너의 만났어. 들려오며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이 저 어딘가에. 우와. 이게 뭐야, 이 전체 작품이야. 멋있다. 우와! 고생했습니다. 아 진짜 작품 같아. 와 진짜 잘했어. 깜짝 놀랐다. 잠깐만 이거 주장하냐? 이거 며칠 연습한 것 같은데 이거. 며칠 아니 이게 잘할... 이게 지금 아. 잠깐 내가 이거 잠옷 입은 동안 이걸 만들었다고? 이게 말이 돼 이게? 말이 안 돼. 아 또 와 멤버들이 나였어? 이거 주장 아니야? 승기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이네 둘만 옷이 제일 이상하잖아. 자 우리 도영이 얘기 들어봅시다. 이야 대박. 사실 숲이라는 노래가 약간 저의 최애곡이거든요. 와. 사실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TV에서 나오는 저의 가장 큰 연예인이었어요. 연예인이었어요? 그래서 뭔가 늘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. 이렇게 발레라는 음악 그 무용과 그래서. 제가 선곡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와, 나 진짜 음악 갑자기 터질 것 같아요, 저 지금. 와, 나 진짜. 아니, 근데 일단 이 마음이 담긴 이거 뭐 저희 작품 잘 봤는데 마지막에 딱 그 이승기 씨를 밟고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? 밟고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? 마지막에 이승기 씨가 내 발판이 되나? 그렇잖아요, 마지막에. 야, 예리하다, 동현아. 결국에는 밟았네.
사실 그건 해석하기에 나름이라고. 해석하기에 나름이라고. 열린 결말로 열어두겠습니다. 열린 결말이. 승기 씨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신가 봐요, 지금 이 가수의 길을. 그죠, 어설프지만 따라하는 느낌의 동작을 처음에 넣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게 다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정말로 움직임의 그 안무하고 동선에 다 담겨 있어서 나의 고뇌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눈빛이 느껴져서 전 조금 찡했어요. 진짜요? 네네네. 그래서 오늘 이 무대는 너무 감사하게 잘 보여주셨어요. 저는 감사합니다. 되게 누구였어요? 도영이 멤버들이 누구로 딴 사람을 지정했어도 이건 너무 멋있는 무대였어요. 진짜. 근데 너였어. 물론 나에서 더 기뻤어.